송문길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추석 전에 코리아컵이 있었잖아요. 네. 코리아컵에서 클린업 조이가 그래도 참 차분하게 김용근 기수가 잘 타주면서 3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큰 경주이고 국제 경주다 보니까 이제 뭐 5등 안에만 와준다면은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훈련 과정에서 말이 워낙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항상 구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리 때문에 훈련을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휴양 기간을 좀 길게 잡다 보니까 다리가 좀 좋아져서 훈련을 조금 클린업 조이답게 좀 마음 놓고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 때 이제 내일 상대마들이 강해도 클린업 조이 실력만큼만 띄워준다면은 5등 착승권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클린업 조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만 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예전의 기량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청담도끼를 이겼는데 다음 주 KL컵 클래식에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버울프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클린업 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조심해서 가는 말이고 이제 경주 뛰고 나서 상태를 봤을 때는 4주 간격으로 이렇게 KL컵 클래식을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고 실버울프는 원래 특별 경주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레이스가 없어지면서 깨지면서 KL컵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 계획에 포함됐던 부분이라 실버울프도 뭐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쉬면서 컨디션도 조절했고 더위도 많이 꺾여서 말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상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티 아델로 문알보베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번호가 좀 외곽이네요. 이제 9마리 중에 이제 8번입니다. 근데 뭐 이 말 데뷔전 때 이제 우승을 하고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체중이 워낙 조금 나가고 앞마리다 보니까 이제 먹는 뭐 식성도 좀 회복이 되고 몸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휴양 기간을 길게 가지고 이번에 도전하게 됐는데 말 상태는 데뷔전보다는 힘이 부족하고 훈련 성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체구가 자꾸 안 말이다 보니까 어차피 계획은 번호에 상관없이 좀 따라가는 작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번호가 8번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경기 전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따라가다가 취입하는 작전으로 가다 보면 번호에 대한 그 핸디캡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2연승을 한 대원마나 금화글로리가 빠르게 경주를 이끌 텐데 그 상황이 상당히 스마트 아델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이제 앞선에서 따라가는 말들은 어차피 이제 앞선에서 좀 싸워주고 조금 초반에 힘을 소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일단은 몸싸움에서 이제 그런 말들과 붙었을 때 스마트 아델이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피하고 싶고 또 뭐 걸음이나 탄력은 훈련 상태나 이런 걸 봐서는 라스트 한 발 싸움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따라가다가 취입하는 작전으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경주의 제이콥 같은 경우 데뷔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취입을 보였다가 직전 경주에서는 또 너무 허무한 경주를 펼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무척 당황스럽게 경주가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이제 뛰고 나서 당황스러웠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자니 훈련 때도 괜찮았었거든요. 갑자기 좀 크다 보니까 말이 밸런스가 좀 무너졌던 것 같고 또 등치에 맞는 파워가 동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승문전에서 이제 뭐 예상외로 좀 못 뛰어줬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때 조금 기다려줬으면 오히려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인기마고 또 번호도 외곽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초반에 서둘렀던 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호흡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호흡이 조금 이제 밸런스가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조금 한번 꼴찌 왔으니까 이제 뭐랄까 도전한다는 느낌, 마음으로 또 어린 말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에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고 원래 스타일대로 좀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취입하는 작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어린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래를 보고 좀 키워나간다는 생각에 그런 작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주에는 클린업 시크릿이 출전을 합니다.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을 했었고 1700m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를 모을 텐데, 역시 클린업 시크릿도 번호가 바깥쪽이네요. 네, 뭐 네이스도 만만치 않은 네이스에서 이제 번호도 외곽이라 좀 걱정스럽고 또 부담 능력도 57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낀 것 같아요.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는 전번보다 낫거든요. 그 훈련 때 컨디션 봐서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번호가 너무 외곽이어서 좀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1700에 번호가 외곽이면은 특별한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말은 또 유승환 기수가 계속 탔던 말이라 유승환 기수가 이제 경주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건 뭐 기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페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늘어난 부담 량도 있었고 또 이 말이 나스트에 조금 그 승부근성이 좀 부족했던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그 병합 조교도 하고 경기 때 좀 채집도 가고 아니 이제 훈련 때 채집도 좀 가해서 그런 근성을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 때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전개는 뭐 이 전경주처럼만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번에는 또 뭐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이제 나스트에 안쪽에 잘 자리를 잘 잡았고, 그래서 뭐 페인은 그냥 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번 같은 전개만 펼쳐진다면은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0조 활짝 웃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